아, 얘들아, 수업하자. 선생님이 허리가 좀안 좋네. 허리 이야기 나온 김에 너네 인간의 척추뼈가 몇 개인지 알아? 자, 목뼈를 경추라고 하는데 일곱 개로 구성돼 있어. 그리고 흉추, 이게 등뼈야. 12개고 허리뼈 요추라고 하는데 다섯 개로 이루어져 있어. 그리고 천추, 엉치뼈, 엉덩이뼈인데 이게 다섯 개. 마지막으로 미추, 꼬리뼈야. 네 개로 구성돼 있다. 처음 알았지, 얘들아? 근데 엉덩이뼈 다섯 개가 청소년기 이후에 하나로 합쳐져. 그래서 엉덩이뼈가 한 개, 꼬리뼈도 한 개가 되는 거지. 그럼 성인의 척추뼈는 총몇 개지? 목뼈 일곱 개, 등뼈 12개, 허리뼈 다섯 개, 엉덩이뼈 한 개, 꼬리뼈 한 개에서 총 26개. 이게 성인의 정상적인 뼈 개수야. 완전체란 뜻이지. 자, 봐. 메리 7번 손흥민. 26번 이강인. 맨 아래 4번 김민재. 이 셋이 함께 뛰는 월드컵. 나의 꿈이었다.